글로부스 히스테리카라는 목이 막힌 것 같아요. 실제로 구토를 하기도 하고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불안해서 상상으로 만든 병들이 실제로 꽤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오랜만이죠? 저는 지난 시즌에서 여러분의 걱정들을 같이 이야기했던 정신과 전문의 나혜란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즌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어떤 사연이 도착했는지 바로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정신과 코너 애청자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저도 힘드네요. 예. 제가 감염된 것 같거든요. 하루는 기침도 계속 나오고 목도 조금씩 아프더라고요. 아, 위험한데. 예. 그래서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음성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못 믿겠어요. 음성이 나왔는데도 그런 거죠. 검사 결과가 다시 나올까봐 불안하고 매일매일 집에 있으니 우울하고 무기력해요. 친구들이 저더러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고 상상 코로나 병에 걸린 거라고 하네요. 상상 코로나. 예. 요새 이런 분이 많아요. 그런 생각만 하면 머리도 너무 아프고 잠도 제대로 못 자요. 고민이 많으시네. 이렇게 걱정 많은 게 병일까요?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걸리는 것도 무서운데 사실 요새 친구들이 더 걱정하는 거는 혹시 걸렸을 때 내가 남한테 민폐를 줘서 남들한테 욕 먹을까 봐. 너 왜 거기 갔어? 몸이 안 좋은데 왜 거기 갔어? 그리고 동선이 우리가 다 밝혀지잖아요. 그래서 아, 나 혹시 여기 갔다가 이거가 남들이 다 알게 되는 게 아닐까? 이런 거를 엄청나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만 이분은 이 코로나 증상이라기 보기에는 조금 다르게 숨도 안 쉬어지고 답답하고 무기력하고 사실 이거는 거의 우울증 같아요. 이 코로나에 의해서 걱정 때문에 생기는 일종의 무기력증, 불안증, 우울증. 그리고 이제 우울증이 있으면 잘 알려졌다시피 아주 작은 병에도 더 쉽게 탈이 납니다. 면역체계가 만성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마스크 꼭 끼시고 이 외부로 좀 나가셔가지고 활동량을 너무 줄이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집에만 있으면 오히려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요. 요새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병이 날 것 같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코로나에 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니까 요새 불안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주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조심하는 건 정말 필요하지만 일어나지 않은 일이나 과도한 불안 때문에 우리가 먼저 질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거를 제가 꼭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내년이면 30살이 되는 직장입니다. 제 고민은 제가 병에 걸릴 것 같아 너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예방하려고 멀티비타민은 물론 오메가, 루테인, 마그네슘을 먹고요. 녹용, 흑마늘, 양파, 양배추즙 같은 건강식품을 쌓아놓고 먹습니다. 야근을 하고 밤늦게 집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머리도 지끈지끈 아프더니 속도 안 좋고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면역력에 좋다는 약이나 보조식품들을 잔뜩 샀습니다. 또 사신 거예요? 네. 먹으니까 한결 나아진 것 같기는 한데 너무 무분별하게 먹는 건 오히려 안 좋다고 주변에는 걱정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건강에 좋으라고 만든 약들이 안 좋을 리는 없잖아요. 건강식품을 안 먹으면 아플까봐 걱정되는 게 이런 것도 강박증인가요? 사실은 약이 성분을 보면은 케미컬이거든요. 화학약품. 그래서 이게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염증을 없애주거나 이런 건 정말 필요하죠. 근데 이게 약이라는 게 왜 약인 줄 아세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약인데요. 효과가 과해지면 그걸 우리가 부작용이라고 부르죠. 약에는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약을 무수히 먹는다고 건강이 아주 무한정 예방되고 좋아지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그렇게 권고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렇게 건강식품을 안 먹으면 아플까 봐 걱정되는 게 강박증인가요? 네, 약간 강박증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강박증이 잘 활용하면은 굉장히 좋은 점이 많아요. 완벽한 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물론 자기는 좀 힘들지만 실제로 일에는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약을 많이 맞거나 내가 혹은 약을 개수를 늘리거나 이래야지 건강을 챙기는 것이다 라는 잘못된 강박에 빠지지 마시고 건강한 습관 그리고 내가 제철에 있는 어떤 그 생생한 기운을 받아들이는 게 사실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런 부분으로 살짝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20대의 취준생입니다. 본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봄이 싫어요. 사실 여름, 가을, 겨울이 이제 다 싫을 정도입니다. 큰일이네요. 네. 왜냐하면 미세먼지 때문인데요. 미세먼지가 제 폐를 안 좋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작년 여름에는 너무 심해서 공기청정기도 샀습니다. 저도 샀죠. 근데 이번 6개월 할부를 사셨네요. 6개월. 네. 취준생인데 6개월 할부. 어플에서는 미세먼지가 없다고 해도 마스크를 꼭꼭 쓰고 다녀요.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 혹시 모르잖아요. 그렇죠? 외출하고 집에 오면 무조건 1시간 동안 빡빡 씻고요. 아, 외투 같은 건 바로 세탁소 맡깁니다. 이민을 갈까 생각도 해봤는데 현실적으로 그건 어렵고요. 언젠가 미세먼지 때문에 큰 병에 걸릴 것 같아서 너무 걱정됩니다. 사실 요새 같은 때에는 미세먼지를 걱정 안 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미세먼지가 혈액을 타고 돌아서 심장병이나 심지어 뇌의 치매나 이런 암을 발생시킨다는 연구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긴 하기 때문이죠. 요새는 진짜 이것 때문에 이민을 가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보긴 했어요. 근데 여튼 걱정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근데 이분은 조금 건강에 대해서는 유독히 조금 더 심하게 염려증이 있으신 분인 것 같긴 해요. 건강 염려증이라는 거는 실제로 질병으로 등록이 되어 있을 만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병이거든요. 병이 아닐까 과도하게 의심을 하고 이것저것 약을 찾아보거나 병원을 찾아가거나 심지어 여기서 아주 핵심인데요. 병이 아니라고 의사가 얘기하기를 해주는데 끝까지 자기는 병인 것 같다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사연 보내주신 분이 어플에서는 미세먼지가 없다고 하는데도 혹시 눈에 안 보이니까 있을지 모르잖아요 라고 끝까지 믿지 못하는 이거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이 보이지 않는 공포심인데요. 건강염려증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건강염려 치료는 사실은 좀 무책임하지만 없어요. 예, 건강염려증에 걸리시면은 우선은 자기가 의심이 되는 거는 확인을 받게는 해야 해요. 어떤 큰 병에 걸린 게 아닐까라고 의심이 되기 시작하면 사실은 한 번쯤은 검사를 해서 확인을 받는 게 치료의 1단계이긴 합니다. 그게 아니면은 그 끊임없는 불안을 없앨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없다는 게 확인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걱정을 하는 것 자체가 병을 키울 수 있다. 오늘 세 사연 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도 문제라서 그런지 이 건강에 대한 염려증이 다 많았어요. 예, 근데 이 건강 염려증 누구나 있는 게 정상이고요. 누구나 조금씩은 있고요. 너무 없으면 그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죠. 의대생 증후군이라는 게 있거든요. 의대생들이 막 병을 배우잖아요. 뭐 위암도 배우고 무슨 뭐 폐렴, 뭐 폐암, 뭐 온갖 희귀 질병을 배우니까 배우고 나면은 내가 이 병에 걸린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누구나 어떤 질병에 대해서 노출이 되고 알게 되면 불안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예. 다만 이거를 정말 병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내가 힘들다 싶으면 그거는 상담을 좀 받아볼 필요는 있겠죠. 또 하나 신기한 거는 우리가 글로부스 히스테리카라는 병이 있어요. 나는 목에 암이 생겼어요. 혹은 뭐 목이 막힌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사람들은 목에 동그란 게 이렇게 꾹 막혀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구토를 하기도 하고 목에 이렇게 안 넘어가니까요. 근데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불안해서 상상으로 만든 병들이 실제로 꽤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오래되면 실제로 아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과도한 불안에 시달릴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밖에 잘 못 나가시죠. 꽃도 잘 못 보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봄 느낌을 좀 느끼시라고 마지막 이 힐링으로 꽃을 하나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